네, 지난주 갑작스럽게 숨진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당국의 삼엄한 통제와 경계 속에서도 한때 중국의 2인자였던 그의 마지막 길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베이징에서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도로 양쪽 인도를 가득 메운 사람들. 리커창 전 총리의 운구차 행렬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중국의 2인자였던 리 전 총리의 장례식이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 열사묘역에서 치러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화장 시간이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는 사법경찰들이 대거 배치돼 행인들의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조기가 개항된 티안먼 광장 주변의 경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광장을 지나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초소가 평소보다 늘었고 버스와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SNS에는 리 전 총리가 과거 살았던 집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인 조화를 정리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여한 장례식 영상은 오후 늦게 관영 CCTV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서 중국 당국이 조용한 장례식을 치른 것을 두고는 절대 권력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리커창 전 총리에 대한 향수가 자칫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